너 저기 땅 쪽으로 가. 맞아. 사람이 안 하고 살 수도 있지. 근데 절로 가. 뭉쳐있어. 너도 씨발 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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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헐. 그 순회할 때 반응 마음에 안 들 스트림을 했으면 말하세요. 제가 깽판 대장이거든요? 루장인가? 실수 있습니까? 누군데? 말만 해! 누구? 누군데? 와라나님이라고 한 분 있습니다. 월척입니다. 여기 투 2-3천원으로 비켜봐.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의 리액션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에 부족한 스트리머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가지고 사장님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멍청하고 귀여운 스트리머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에 있는 애 데리고 가봐. 쟤 삐졌을까봐 데리고 가봐 쟤. 안 삐졌어. 사람 이상하게 만들 이 새끼. 나와요. 오 첫 비트 감사합니다. 아 첫 비트 정말 감사합니다. 어 세상에 이렇게 또 큰 비트를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안 삐졌어. 안 삐졌대. 우리 삼촌이 안 삐졌대. 레바 복귀해서 레바한테 돈 주려다 그래, 한 시간 넘게 한테 뽑아줘, 천 원 줘야지. 너는 왜 모든 도네이션이 겹치게 나와? 너 먼저 해줄게. 그래, 같은 천 원이니까. 이렇게 된 거 이걸로 유화각이나 잘 뽑아줘 응이응. 혹시 우는 건 아니지? 너 5천 원이나 썼어 너가. 아무튼 간식 값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랜드폰은 땅꼬마다. 랜드폰은 땅꼬마다. 랜드폰은 땅꼬마다. 그래서 형이 더 괜찮은? 벌써 봐. 2000원짜리 영상 보고 있잖아. 자 기다려봐 얘들아. 기다려봐. 다들 진정해봐. 자. 그래서 형이 더 괜찮은 사람이다. 무슨 말하고 있었지? 무슨 말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지? 미안해. 내가 다른 도네이션들 보다가 까먹었어. 네가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도네이션 했는지. 아무튼 저기 3천 줘야 뭔지 모르지만 내가 사과할게.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돈을 썼던 것 같은데 유튜브 각오는 재밌게 써줄게. 이 편집자님 이거 편집할 때 저분이 뭐 때문에 마지막 그 발언 했는지 좀 써주세요. 여기 설명 여기에 웬니니 섹스 킹 이즈 커밍. 잉잉후드야 있니? 어 있구나. 아이디가 레바형 방송에 있을 법한 친구였는데 어쩌다가 내 방송에서. 혹시 밴당했니? 레바형한테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래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내 방 와서 나한테라도 그런 드립을 치려고 했었던 거야? 무료 부금이니까 편집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삼천자야 너도 아이디 좀 말해봐. 삼천자야 그리고 잉잉후드야 뭐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 내 방에서 구독도 받고 이렇게 네가 원하던 그 어그로도 성공했는데 물어보고 싶어. 아니야 나는 괜찮. 가만 있어봐.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잉잉후드야 혹시 경험이 있니? Holy Jesus. What is that? 아니 그러니까 경험 있어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안 해봐서 미지의 영역처럼 원하는 것인지. 아 안 해봤다고? 시벌 스쿨댐 뭔데? 나도 아직까진 쟤도 안 해봤네. 사람이 뒤지거나 인생이 망하지는 않잖아. 그냥 조기 마법사나 노려보자. 야 씨발 불쌍해. 근데 와짱도 안 해봤잖아. 아 형은 해봤지. 난 임마 난 모쏠이 아니야.
내가 처음이라며 닥쳐! 너 아니야. 정육점을 왜 가요? 내가 경험이 있다는데. 그리고 삼촌자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나도 아직까지는 가까워서 같이 말하고 있잖아. 도대체 그 너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너 저기 앵앵 후드랑 삼촌자 쪽으로 가. 맞아. 사람이 안 하고 살 수도 있지. 근데 절로 가. 무쳤어. 상하능 삼촌자 잉이 후드 너도 씨발 가. 뭘 보낸 거야? 아, 섹스하고 싶다. 연애 못 해본 사람? 진짜 천재야. 왜 자꾸 겁치는 거야? 아직까지 연애 못 해서 솔로라. 1차 전직은 하고 와라. 애송아 나는 사주디면 27년째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야지. 물음표. 26년 앞에서 22년 들이 깝치지 마라. 방금 27년자 왔다 가셨다. 무슨 마법사가 돌을 끼우지. 이들끼리 싸우지 마라. 자, 특수 고민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꼴 보니까 오늘 고민이 어떤 게 줄을 이룰지 좀 걱정이 되는데. 아 참, 너희들은 힘내세요 이런 채팅 쳐주면 될 것 같아. 오늘 정말 많은 투수를 만났습니다. 시작은 한 투수의 강한 재력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강한 재력의 투수에게 묻혔던 삼천좌, 그리고 복귀한 레바방에서 싶다는 어그로 그렇으나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고 밴을 당한 잉잉후드. 이 두 친구가 오늘 유튜브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은 아다입니다. 행복해라. 오늘을 기점으로 너희들에게도 경험이 생기길. You serious? 자, 특수 고민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 방법은 아, 킹기 반찬. 이게 고민인가요, 혹시? 아, 씨발. 아닙니다. 아, 예, 아니군요. 고민이 뭐죠? 이제 내년이면 취업도 시작하고 할 텐데. 여친 사귈 기회는 언제쯤 생길 수 있을까요? 아, 본인의 위치가 어디예요? 학생입니까? 그러네. 결국 이걸 요약하면은 위에 있는 저가 한 줄 아니야? 현재는 학생이고 취준.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뭔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물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여자가 더 많습니다. 어? 직업 특성이 어떻게 되죠? 복지 계열입니다. 여자 소개 좀 시켜주세요. 가능했으면 모솔 아니었죠. 아이, 자기 못해도 소개시켜주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야. 불쌍하다. 와이도니, 저 16살인데. 아, 중3. 고등학교를 기숙사로 가요. 그것 때문에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른 봄은 땅꼬마다 3번 해주시면 5,000원 이른 봄은 땅꼬마다. 이른 봄은 땅꼬마다. 이른 봄은 땅꼬마다. 아, 미안해 잠시만. 중요한 미션이 들어와서. 어른의 사정 이해합니다. 어른이 미안해. 어, 감사합니다. 고등학교를 기숙사로 가는데 그게 뭐가 고민이야? 친구들이랑 같은 방 쓰는 거가 좀 걱정돼요. 룸메이트가 어떤 식으로 걱정되는데? 친구들이 방으로 낄까봐? 아니면 네가 혼자 너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나타날까봐? 썰 하나 주는 거야? 밤을 더럽게 쓴다든지. 아, 일단 내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예전에 핑구하고 같이 살았었어. 근데 핑구는 약간의 깔끔함이 있어. 결벽증까지는 아니고. 근데 나는 굉장해. 오죽하면 내가 은별이 보고 청소하러 집에 와라 하면은 막 비명 지르면서 막 즐겁해. 차 말했는데요. 기사님 집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걸 못 먹는다니까요. 비인간적이라서.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나는 뻔뻔하게 아 그 미안하다.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만 사는가. 인간적인 면모를 좀 장점으로 부각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게 장점인가요? 어른이 미안해. 코시더스트 드래곤. 간단한 건데. 아까 엄마가 방 들어와서는 침대에 세워놓은 피규어들 보고 이제 그만 사라고 하길래. 어떤 피규어지 일단? 러브라이브랑 케이온이요. 이제 그만 사라고 하시길래 뭐라는데? 얼버무렸는데 어제 하나 주문해놓은 상태.
아니 사실대로 불어야 하나 해서요. 누구 돈으로 샀어? 100 제 돈, 버른 거. 그러면은 택배가 오는 날 300예 준비해. 어차피 엄마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일 텐데 몇 개 늘어도 모르지 않을까? 그래도 당당해야지. 호시 더스트 드래곤. 뭔가 부담스러워지는데. 호시 더스트 드래곤. 네. 자네는 그녀들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냔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부끄럽지 않다면 부모님에게도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 그것을 숨긴다는 것 자체가 그녀들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피규어를 숨긴다고 미호짱이 좋아할 것 같나? 유이짱이 좋아할 것 같나? 히비키짱이 좋아할 것 같나? 아진양이 좋아할 것 같나? 아진양입니다만. 어이, 맞췄군! 좋아할 것 같냐? 아니! 그녀들은 당당한 네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신청하고 애인이 되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넌 그걸 숨기려고 하고 있어. 비겁한 패배들을 살 텐가? 아니! 그녀들은 상하다면 최소한 그녀들에 대한 용사, 기사가 되어! 부모님께 당당히 맞서서 이야기를 해라! 알았어? 간단하다고 했는데. 호시 더스 드래곤! 알았어! 아, 예. 좋아! 구독 감사합니다! 딱! 호모나 색상에. 깜짝이야. 크크크크.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 받는데 고등학교 가면 해결되겠죠. 은따는 너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을 거야. 케바케긴 한데 그렇게 약간 은근한 따돌림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그 흔히 말하는 인싸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다만 새로운 시작을 한 만큼 일부러 중학교 아무도 없는데 갔어요. 잘했어.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네가 잘하면 돼. 근데 바나나 툰 보니까 와장도 아싸 된 것 같던데. 바하튼 피켄입니다. 허구의 판타지죠. 알았습니까? 헨리포터님 안녕하세요. 발가락. 네. 예전에 주방에서 일했는데요. 주방 누나가 마음이 넓어요. 그대 제가 실수로 반만 튀를 했습니다. 그 뒤로 작은 분들이 눈에 안 들어와서 연애가 힘들어요. 약간 그 느낌이네. 실수로 마약했는데 그 뒤로 그 마약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구나. 기준이 높아졌어요. 어떡하죠? 자 친구야, 방법 알려줄게. 지금부터 삼시세끼 햄버거를 먹어. 그 다음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 그렇게 약 3년 동안 살면은 네가 최소한 그 누나보다 마음이 넓어질 거거든? 그럼 그걸 만지고 얘는 왜냐면은 여자를 붙여주면 안 될 것 같고 스스로를 봉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쉬펄스. 아우 셰퍼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헬스장을 다니는데요. 네. 웨이트가 100 이상을 못 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못 쳐요. 이건 고민할 수가 없네요. 내바 머리 까불이 올래? 아 안녕하세요. 오늘 내바 복귀해서 기분 좋다고 고시 시켜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화장실 감. 오케이. 그래서 고민이 뭐예요? 치옷. 레바에인. 레바에인님 레바를 담아서 안녕하세요. 바로 고민 얘기하셔야 됩니다. 빌리고트그러프. 빌리고트그러프님 안녕하세요. 18일에 종강하고 다음 달에 군대 갔는데 그 사이에 뭐 해야 할까요? 눈 오는 날을 골라서 나간 다음에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눈싸움도 해보고 눈에 대한 좋은 추억 위주로 많이 노세요. 군대를 가는 순간 그 눈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주먹으로 쳐서 다 부셔버리고 싶을 테니까요. 점점점 파이팅.